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. 신사업이고요. 고려아연이네요. 고려아연 뭐 글로벌 비철금속 기업인데 이란 고려아연이요. 신재생 에너지와 뭐 그린수소, 폐기물 리사이클링, 2차전지 소재 산업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.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. 자, 고려아연 뭐 2차전지 얘기들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또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신사업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본업에 안주하지 않겠다. 뭐 네. 이렇게 보여지네요. 그렇죠. 일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지금 그 건들려고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친환경이고 최근에 트렌드와 굉장히 좀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. 뭐 오늘 장도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도 또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이런 좀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본업을 못하고 있으면서 신사업에만 좀 치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을 좀 땡겨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주가 움직임이 탄력이 좀 나왔다라고 했을 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예.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본업도 지금 굉장히 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주요 품목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. 또 아연이나 열원 같은 부분들은 전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탄소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죠. 뭐 인도의 이런 수출 부분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에.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로도 좀 속해지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도 굉장히 좀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구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요도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구리 자체가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소재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찌꺼기를 바탕으로 이제 뭐 금이라든지 은 같은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뭐 관련된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좀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. 2006년 이후에 10%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0%가 넘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호실적인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지금 이제 언급드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이제 친환경에 대한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KGM을 통해서 전해동박 관련된 사업을 진출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에 또 회사에 나름대로 좀 퍼부를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당 부분 좀 불어일으킨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호주의 태양광 발전소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친환경인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도들도 늘어나고 있는 구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강한 시세가 또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